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현안 관련 논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군사작전하듯 무단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과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서들이 다수 포함이 돼서 국민들의 충격과 두려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멀쩡한 우리 원전은 폐쇄하면서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발상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 합니까? 산업부 주장대로 남북 경협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굳이 아무도 모를 외국어로 포장해서 문건을 감추거나 몰래 삭제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권 핵심의 의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그토록 매섭게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제1야당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꺼내들고 북풍 공작, 혹세 무민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법을 언급하면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철저하게 이용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에서 북풍 공작을 운운할 우리 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여 철저히 이용해왔던 문재인 정권에서 북풍 공작을 운운할 형편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 앞에서는 탈원전을 떠들고 뒤에서는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 이중 행태야말로 말 그대로 혹세무민일 것입니다. 여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읽는 국민들도 눈을 의심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굳게 신임했던 그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그 검찰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청와대가 문건의 작성 경위 그리고 삭제 이유만 밝히면 될 일입니다.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4석 거대 여당의 폭주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상 당론입니다. 해당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판결문에는 재판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기마저 다음 달에 끝나는 이 법관을 굳이 탄핵으로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권력의 힘으로 판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결국 탄핵을 무기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의 유리한 판결만을 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경남지사 등에 대해서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에 다가올 재판을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정의라는 거창한 구호는 고작 지저분한 사법 장악일 뿐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 탐욕의 끝을 현명하신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